교육부가 지방에 주는 교부금을 학교가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.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.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생 수가 적은 경북은 500억 원이 줄게 돼 반발이 심합니다.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.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학교 수 55%, 학생 수 31%, 학급 수 14% 비율로 산정해서 17개 교육청에 배분됩니다.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수의 비중을 최대 50%까지 확대하고 학교 수는 30%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6일 입법 예고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많은 특별시, 광역시의 경우는 지금보다 교부금이 더 늘어나지만 경상북도처럼 학생 수가 적고 학교 수는 많은 도지역은 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듭니다. 경북교육청의 경우 당장 500억 원 정도 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됩니다. 단위 학교에 우리가 시설 투자라든가 더 어려워지고 누리과정 경비가 2016년도에도 이제 부담을 다 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에 압박이 올 걸로 지금. 지역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지방교육의 균형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지방교육재정도 파탄시킨다고 주장합니다.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시도 교육위원회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개정안에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어 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.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다음 달 25일까지 지역 교육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여부와 산정 비율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